아니 그 기압 소리도 좀 이렇게 쩌렁쩌렁 하는데 요거는 이제 품새를 할 때 기압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? 이게 품새 채점에서 기압 표현이라고 채점 종목이 있는데 이제 표정이나 기압을 좀 절도 있게 넣어야 점수가 좀 올라가. 아, 그래서 기압도 조금 절도 있게 넣고 동작도 좀 절도 있게 하고. 얼마나 적극적이게 하냐,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가, 그거에 대한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엄청 이기고 싶다, 이럴 경우에 진짜 기압이 엄청 막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적도 있어요. 주영 선수가 근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디스크가 터졌어요? 아, 터진 건 아니고 이제 협착이라고 이렇게 디스크가 눌렸는데 이번 시합 준비하면서 갑자기 심해져가지고. 이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이도 동작들을 좀 하다 보니까. 네, 그래서 뭐 물리치료도 되게 많이 받으러 그러니까. 무릎이 괜찮아지면 골반이 아프고, 골반이 괜찮으면 팔꿈치가 아프고, 허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아파서 그래서 되게 많이 고통스러웠어요. 아 근데 약 먹으면은 아픈 거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운동할 때 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못 먹으면서 버티면서 하고 있었는데 대회 이틀 전날에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때 먹어가지고 시합은 잘했어요. 주영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따고 펑펑 울었는데 왜 이렇게 좀 서럽게 울었어요? 아 너무 창피한데 그 8강에서 실수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어렵게 4강에 올라갔는데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던 감정들이랑 가족들이랑 그 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 보니까 뭔가 되게 울컥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맞아 여러 가지 생각들 얼마나 좀 많이 들겠습니까? 운동을 좀 즐기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즐겨서는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. 주변에도 기대도 많고 그래서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나중에는 제가 더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더 힘들 것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이제 내 것만 하자 상대한테 말리지 말고 내 것만 보여주고 오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